오늘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최대 규모 지진이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난 지진이란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함흥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지진 관련 내용, 또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예. 4.8 규모고 조금 전에 부안군 주민분들 영상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센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규모로 4.8의 어떤 단계거든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경주 지진 같은 경우가 규모로 따졌을 때 5.8에 해당이 됐거든요. 1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1차이가 나고 예. 뭐 에너지로 따지면 약 한 32배 더 강한 예. 이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지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륙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그 계측된 장비, 계측 진도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네. 한 5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진을 감지하고 건물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고 이런 정도의 어떤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중규모의 지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점이 당초 그 재난 알림 문자에서는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전달이 됐는데 이후에 규모 4.8의 지진으로 수정이 돼서 또 발송이 됐습니다. 왜 수정이 된 걸까요? 네, 우선 뭐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응력이 전달되는 에너지가 소위 말하는 뭐 피파, 에스파, 엠파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예.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피파라고 하는 형태의 이 파동이 도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진 감식 이런 계측 장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피파를 감지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피파에 자동으로 감지된 수준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모 4.7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피파 이후에 이제 수동으로 말씀드린 뭐 에스파라든가 엠파 같은 이제 표면파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4.8이라고 하는 예. 규모가 산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부안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8시 28분 26분 아침에 발생을 했는데 서울에 계신 분도 재난 문자 받은 분이 꽤 계신가 봐요.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도. 네네네. 재난 문자를 보내는 그런 그 기준이 어떻게 따로 있나 보죠. 뭐 지역과 상관없이 보내는 건지 어떤 걸까요? 네, 저도 아침에 그 학교에서 그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지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이 위급 문자가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긴급 문자라는 게 있고요. 예. 또 이제 안전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이제 코로나 때 많은 이제 안전 문자를 받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위급 정도에 해당되는 문자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수치고요. 뭐 지진 뭐 규모로 따지면 6.0 이상이 되면 소위 말하는 위급 문자를 받게 되겠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 받으신 이제 긴급 문자 같은 경우에 규모 4.0 이상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내륙이라든가 해양에서 발달 뭐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4.0 이상이면 이제 전국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으신 것처럼 자동으로 이제 발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참고로 이 긴급과 앞서 말씀드린 안전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의 기능을 뭐 일명 이제 수신 거부 예. 이런 거를 설정을 해둘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6.0 이상의 위급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이제 그 어떤 핸드폰 어떤 기능으로 정지를 못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번에 재난 문자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계실 텐데 네네. 안 받은 분들은 핸드폰 설정을 꺼놓은 분들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긴급에 해당되는 문자였기 때문에 네. 이걸 뭐 핸드폰 설정이 그렇게 되신 분들은 안 받으신 분도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장소별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안에서 진동을 느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건물들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그 빌딩 형태로 돼 있잖아요.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지금 정도의 수준에 지금 뭐 피해 정도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지진 규모라든가 진도에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내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그 지진동을 느끼고 너무 또 급하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든가 이러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양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지진 집 안에서 이렇게 흔들림을 느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물체의 떨어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조심하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뭐 방석 머리에 이고요. 그렇죠. 뭐 예. 저기 뭐 침대 밑이라든가 뭐 가구 밑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비산물이라든가 낙하물에 대해서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지진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이제 집안 내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 코어 쪽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러니까 예. 뭐 예컨대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기둥 근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평면적으로 이제 좀 가장 안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많이 다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물이 흔들리면서 뭐 건물 안에 있던 물건이 떨어지면서 뭐 맞고 그래서 많이 다쳐서 머리에 뭐 쓰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교육을 종종 받아서 뭐 보도도 많이 되니까 기억은 평상시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막상 지진이 났습니다. 집안에만 있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네.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나가는 게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럼?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그 흔들림이 있으면 네. 뭐 길면 한 2, 3분 정도 경우에 따라서 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정도의 흔들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 흔들리는데 오히려 바깥으로 이제 대피를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중심을 잡으시고 예. 좀 대기를 하셨다가 그 이후에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되고요. 계단을 네. 통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앞서 피해 사례에서도 보신 것처럼 실제로 어떤 흔들림이 있다 보면 이런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지진동이 있으면 이제 이런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방을 해두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들리면서 충격에 그 틈이 안 맞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이제 프레임 자체가 좀 뒤틀어지면서 문이 또 개방이 안 되는 그런 예.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집 안에 있을 때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외부에 있다가 이런 지진이 느꼈다면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제 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뭐 운동장 같은 공터 뭐 예. 이런 쪽 앞서 말씀드린 데 이제 건물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적어도 그런 뭐 낙하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공터나 운동장 이런 데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지진에 좀 취약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 앞서 여러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이 블록 담장, 네네. 그러니까 이제 블록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블록조 같은 경우에 이런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 담장 이런 근처에는 있으시면 안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족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조족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조족조가 뭐죠? 이렇게 벽돌로 구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블록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미관상 밖에 미장을 그러니까 콘크리트인데 밖에 미장을 벽돌로 하는 게 말고요. 쌓아놓은 거 예, 그런 집 말고요. 진짜 벽돌로 구조를 이루는 예. 이제 뭐 조족식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뭐 거의 뭐 조족 구조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조족 구조의 집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 지진에 좀 취약하고 실제 건물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부안의 피해를 본 그 집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담장을 블록으로 쌓은 담장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네,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다 뜯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넘어지거나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이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흔들림에 굉장히 취약한 거동을 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진이 지금까지 보니까 8시 26분에 본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15번 발생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3.1 규모가 1시 55분쯤에 오후에 여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여진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느 정도 규모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지금 아침에 발생한 지진이 이제 본진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차례 지금 뭐 14차례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말 그대로 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발생한 지진에 그러니까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된 부분 이후에 예. 나타나는 남아있는 이제 응력들이 해소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걸 여진이라고 정의하는 순간은 예. 앞서 말씀드린 본진 4.8보다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아, 무조건 낮다. 산술적으로 여진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이제 오늘 발생한 그 4.8이 전진의 의미다라고 한다면 아 본진의 전에 네네네 예. 뭐 또 다른 본진이 있을 수가 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본다면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가장 큰 게 이제 3.0이고 2.0 수준의 것들이 이제 계속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제 본진에 해당되는 규모라든가 진도를 견뎠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수렴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지진이 자주 났던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전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이제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대피 교육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부터 해서 사실은 많은 그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지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뭐 쉐이킹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흔들리는 그런 곳에서 체험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조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고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건축물이 얼마나 견딜 것인지, 지진이 왔을 때 안전할 것인지, 그래서 지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의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뭐 5.8, 그러면 이제 5.8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 뭐 내진 설계도 그렇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정론적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진과 예. 같은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뭐 건축 강도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빨리 좀 적용해 나가는 이런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과 같은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도 지진은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전북 지방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경주라든가 포항 이런 데는 워낙 또 피해도 있었고 예. 지진의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예. 뭐 양산단층이니 뭐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과거 한 15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지진동을 측정하러 왔었습니다. 제가 예. 이제 서울시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보면 그분들은 뭐 여의도와 같은 이런 퇴적 분지 델타에다가 지진 계측지를 갖다 놓고 자기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 와서 예, 일본이 아닌 곳에서도 데이터를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예, 그런 여름이 있다라는 점이 지진을 좀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함흥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오늘 발생한 지진 관련 내용과 또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